모두들 털하입니다. 이거 뭐예요? 난 이거 보내주신 자료 보고 알았거든요. 이거 이 소식을 네. 보고서 어 이건 기사로 써야겠다 싶었어요. 아니 뭐야? 미국의 코믹 스토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코믹북 스토어 있죠? 네네. 그 미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어, 네. 네, 그런 장소예요. 네. 근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곳 한 곳 그리고 같은 펜실베니아 주에 사우스햄튼이라는 곳이랑 그리고 폴스처치라는 곳에 있는 두 코믹스 스토어가 네. 이틀 간격으로 두고 틀렸습니다. 이틀 간격으로 네. 같은 지역, 같은 주 네. 그래도 붙어 있는 곳은 아니었겠죠. 뉴욕 바로 밑에 그리고 뉴욕에서 타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 네. 여기에 있는 코믹스 스토어 두 개 틀렸는데 네. 여기 털린 게 보통 털러 가면 네. 손들어 한 다음에 현금 출력기 열고 돈 내놔라고 하잖아요.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강도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첫 번째 털린 곳, 18일에 털린 곳이 빅토리 코믹스라는 곳이에요. 네네, 빅토리 코믹스. 네, 여기서는 4시에 가서 네. 손님이 없으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저 피규어 좀 꺼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. 네네네. 주인이 와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갑니다. 그죠. 강도 두 명이서 사다리 걷어차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어머나. 막 때려요. 어머나. 그 다음에 지갑에서 현금 꺼내가고 네. 돈은 이것만 훔쳤어요. 어머나. 뭘 가져갔냐? 만화책 쓸어담고 피규어 쓸어담고 포켓몬 카드 쓸어담고 그리고 갔어요. What? 일단 그 주인분이 크게 안 다치셨길 바라고요. 일단 부상은 한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. 이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그 CCTV 자료를 이거 넘겼습니다. 어, 그 웃으면 안 되는 소식이긴 한데 일단 다행히도 많이 안 다치셨다고 하니까 네. 조금 웃을게요. 그 포켓몬 카드 네. 귀한 거 알아요. 그리고 아, 귀한 것들이 있는 거지 다 귀하진 않잖아요. 귀한 게 그 중에 있으니까 일단 다 담는 거 아닙니까? 과차해 보려고. 그지. 싹 다 뽑아 보는 거지. 그리고 만화책. 네. 보통 만화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 만화책은 따로 있단 말이죠. 서고 같은 곳에. 네, 근데 그 신간들을 가져갔대요. 신간을 가져갔다고요? 네.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그랬을까? 그 되팔렘도 안 되고 네. 피규어요? 피규어는 난 인정. 네. 피규어는 되팔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코믹스 신간? 이거는 자기 학교의 왕이 되고 싶었나? 그래서 자기 학교기에 무슨 이렇게 나르코스 같이 아. 나르코스 같이 나르코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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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르코믹스 어, 나르코믹스처럼 이렇게 만화책 유통 판매를 뭐 하려고 했나?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. 아니 미국은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미국은 대마초도 대마초 돼 있는 주가 많아서 더 센 건 다 파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나는 코믹스 유통 배급을 내가 책임진다. 우리 학교 내가 짱이다. 뭐 그러고 싶었나? 아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근데 이틀 뒤에 한 곳이 더 털립니다. 네네. 첫 번째로 털린 데가 빅토리 코믹스였고 네네. 두 번째가 코믹스 컬렉션이라는 데가 털려요. 어. 근데 여기 털린 게 여기서는 새벽에 갑니다. 새벽에 가서 네. 학습하는 범죄자 네. 가서 발전했네. 뭘 가져왔냐면 여기 네. 있는 이 두 책을 훔쳤어요. 요건 얘가 다르지. 네. 어벤져스 이슈 8이고요. 엑스맨 이슈 1입니다. 아. 엑스맨 이슈 1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털어보고 팔려고 갔다가 이건 안 팔아. 이 채팅창에 지금 이어서 대표님께서 슈퍼맨 초판본 이런 거만 이해가 된다.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. 야, 이딴 거 누가 사? 길에서 그냥 팔 니네가 뭐 껌값에 팔아. 그 얘기를 듣고 학습을 한 게 아닐까. 그래서 이 엑스맨 1권이 지금까지 거래된 최고액이 35만 달러래요. 아. 그래서 이 두 개를 저기 성공적으로 훔쳤어요? 네. 그리고 이 어벤져스 8은 지금 4,500달러 정도가 최고가입니다. 그렇죠. 요거는 뭐 8이니까. 네, 1권이 아니니까. 여러분 생각보다 이슈 1하고 이슈 8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나 봐요. 네네. 처음에는 4만 달러라고 신고를 했어요. 이 털리신 분이. 네. 근데 감정 해놓은 걸 막 보니까 4만 달러가 아닌 거야. 10만 달러를 올립니다. 그래서 이게 10만 달러 이거가 한 9만 몇천 달러 되겠죠. 그리고 이게 한 몇천 달러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. 야. 그래서 10만 달러어치의 코믹스가 두 권이 털렸다. 이현수 대표님께서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미리 확보해 둔 건 아닌가요? 일리 있죠. 아 일리 있죠. 일리 있습니다. 내가 회귀를 했어. 덕후로 살았어요. 회귀를 했으면 보통 뭐부터 합니까? 주식을 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일단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시작을 하는 게 회빙환물의 시작 아닙니까? 그쵸. 근데 덕후로만 산 사람도 내가 항상 궁금했어. 내가 평생 만화를 그리고 사는데 회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평생 주식을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. 회귀를 했다고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압니까? 모른단 말이지. 그럼 내가 아는 게 뭐야? 앞으로 겁나 비싸지 걸작들, 그렇지. 명작들, 그렇지. 유물들 이거잖아요. 피규어, 뭐 카드캐터 사쿠라 20주년 기념 피규어 이런 거. 그런 걸 가져가는 게 덕후가 회귀하면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? 그렇지. 그래서 이 만화책을 CGC라는 코믹스 그레이딩 커미티라는 그 그레이딩 해주는 데가 있어요. 네네네. 그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감정 평가 같은 거. 네. 네. 그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네네. 들어있고 여기에 9.6 이렇게 써 있는 거. 네네네. 그런 거 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걸 까버리면 그만이거든요. 네네네. 까서 새로 감정을 받아요. 네네. 그럼 새롭게 감정 받은 코믹스가 세탁이 쉬운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한 게 아닐까? 코믹스 같은 경우는 미술품 감정에서 그 중앙 인덱스가 없나 보죠? 본인이 그쵸. 까버리면 모르나?
이거 까버리면은 어.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아하. 예를 들어서 스탠리 사인본이야. 네네네. 이런 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. 네네네. 근데 그냥 코믹스야. 예를 들어서 민트 컨디션이라고 치자고요. 네네네. 안 깠어.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제거한 다음에 새롭게 플라스틱을 씌우면 알 게 뭡니까? 그러네. 네. 세탁이 쉬워요 생각보다. 야 이거 은밀히 엄밀히 말하면 그 작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이는 만한 게 이 덕후 물품. 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덕후인데 그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. 야 두 번째 범행만에 굉장히 발전했어요. 첫 번째는 약간 이상했죠. 첫 번째는 굉장히 코믹이었다면 네. 두 번째부터는 이제 진짜 범죄가 되기 시작했어. 하이스트물이 되었습니다. 네 맞아요. 첫 번째는 그냥 더맨더머였다면 두 번째는 진짜 하이스트물이 된 거예요. 그렇지. 어. 그렇지. 네.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진화를 했지? 진짜 회기장가? 첫 번째가 약간 행오버. 아, 술 마시고. 두 번째는 하이스트물. 아. 제대로 갔다. 이제 세 번째 스릴러가 안 되길 바랍니다. 그래서 빨리 잡히길 바라고요. 일단 그 현지 경찰이 다 수배를 해놨어요. 네네네. 금방 잡힐 거는 같은데 아마 되게 초보 수준의 강도인 것 같아서 네. 뭔가 총을 들지도 않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인명 피해가 아주 크지 않았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 토피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뭐 이 인근에 있는 코믹스 스토어들은 조심해야겠네요. 네,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인터넷에 올라오거든요. 네네. 그 경매 사이트에 희귀 만화본이 계속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와요. 네네네. 그런 것도 보고 있으면 와 비싼 거 진짜 많구나 하게 돼요. 지금 제 작업실에 있는 만화책들 있잖아요. 네.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깜짝 놀랄만한 그 시리즈들이 꼽혀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에다가 이걸 그대로 물려주면 그래도 굉장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될 만한 만화책들을 잔뜩 모아놓고 있단 말이죠. 그런 느낌을 보면 저도 이게 일종의 재테크인 거죠. 이곳은 쇼생크란 이름의 재테크.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 사이가 틀어져서 제가 들고 날른 겁니다.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만. 존 모하면 되지 뭐. 아직은 가치 있는 건 그렇게 없습니다만.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건 좀 부러웠어요. 코믹스를 그레이드를 매겨주는 곳이 있고. 그러니까. 그것이 경매를 통해서 팔릴 수 있고 그런 거. 그러게. 우리 해외 토픽은 처음 아닙니까? 네, 해외 토픽은 처음이죠. 이거 해외 좀... 뉴스는 많았는데 해외 네. 토픽은 처음이에요. 좀 재밌게 다뤄볼 만한 소식을 마지막에 넣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딱 있어서. 그러게. 가져왔습니다.